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할당된 시간이 나온나투님 오늘 1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VTOR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부톨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디엔 이별님, 고인시님, 보라님, 김선정님, 네, 조금주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화님, 네, 유용하 교수님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예, 김병화님도 파이팅하십시오. 박세로키님, 백두산 천지 장원학시TV님, 이선희님, 신림동 체계바라님, 조빵이님, 정요환님 모두 안녕하시냐 그러네요. 정요환님이 천공 잡는 귀신님, 초밥요사님, 하하호호님, 응시민님, 네, 이경태님, 황금알님, 인내천님, 이종희님, 네, 안녕하십니까. 화이팅입니다. 초밥요사님, 전시영님, 네, 나무꿈님, 미니님, 김성수님, 네, 계속해서 많은 분이 들어오셨고요. 자연사랑님, 정영현님, 네, 이따가 시간 바로 또 저희가 들어오신 분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님께서,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통령실 얘기대로 거의 발 잘못 띄었다가 그냥 누명 쓴 겁니까? 여러분들 판단은 어떠십니까? 오늘 그 판단을 저희가 우리 장현주 변호사와 그리고 오랫동안 김건희 주가 조작을 추적해온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와 함께 저희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주가 조작범인지 아닌지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할 테니까 기다려주십시오.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이다 생각하신 부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아니야, 김건희 그냥 당한 거야, 피해자야,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진동 기자와 장현주 변호사의 논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다 그러시네요. 아닌 분들 없습니까? 네, 아니는 분은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김건희 씨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대통령실에서도 아니라 그러니까. 네,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시대, 그 전에 저희가 우리 코너로 같이 진행해야 되니까요. 코멘트리 뉴스에서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예, 제 전공이거든요 원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명삼의 뉴스 맞점 본래에서는 일본 관련 부분에서 우리 김명삼 기자가 또 취재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현주의 전법시대에서는 우리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성호 의원의 면회. 야, 면회 간 것도 몇 달 전에 간 것 같은데 그거 끄집어내서 회유하기 위해서 했다 그럽니다. 이 문제 장현주의 정법시대에서 알아보고 바로 뒤이어서 우리 이진동 기자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인지 아닌지, 아, 제가 말이 자꾸만 씹히네요. 흥분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주가 조작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뉴스 코멘터리 법정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임세원의 상을 드립니다. 또 4명의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4명의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왔고 네 사람 중에서는 누구한테 상을 줄 건지 제가 들은 바에는 뭐 김건희 씨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김기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태용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과연 누가 이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시청자들이 드리는 상을 받을지 한 9시 15분 20분쯤 시작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순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아니 뭐 북에서 내려와서 한국에서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 뭐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남북 분단 시대에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한국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주 4.3항쟁, 한국에서 귀순해서 활동하셔서 한국 국민으로 활동하시려면 역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용호 의원님, 네? 제주 4.3 항쟁의 역사에 대해서 본인이 아십니까? 본인은 북한에서 배웠다 이거예요. 김일성이가 지시했다는 걸 배웠다. 아, 그러면 말이죠. 다시 가세요. 가셔서 거기서 활동하세요. 왜 내려와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킵니까? 네?
제주 4.3 항쟁은 말이죠. 이미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기념일 희생자 위령제를 헌화한 뒤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겁니다. 50년 동안 파묻혀 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갔습니다. 태웅의 의원께서 존경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제주 4.3 항쟁 추념식에 가서 사과했어요. 국가가 사과할 문제거든요. 네. 그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본인은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억지 주장을 북한에서 나왔다고, 북한에서 배웠다고 억지 주장을 하십니까? 사과도 안 하고 말입니다. 네. 사과는 김정은 보고 하라고 합니다. 이미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는 당시에 파묻혔던 진실이고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마음에 아주 응어리져 있던 거였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금기어였어요. 왜? 빨갱으로 다 제주도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빨갱으로 다 몰려서 3만 명이 학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어도란 소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특히 당시 제주도민, 제주 재민일보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취재해서 6천여 건의 녹취를 통해 갖고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47년 3월 1일에 이것이 시위를 하게 되죠. 실제로 이 3.1 정신에 대한 통일운동으로 시위를 한 그 당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발포 사건이 일어나고 미군정 및 경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단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48년도에 남로당의 당원들이 무장 봉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약 350명 정도가 무장 봉기를 했어요. 왜? 이승만 단독 50 선거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역사적 사실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주 4.3 항쟁이 벌어지고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자 도망 제주를 탈출해서 북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주 도민들이 학살당할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탈출했어요. 이 사람들. 1948년 10월에 지역이 통행금지가 되고 해안이 봉쇄가 되고요. 초토화 작전이 일어납니다. 토벌대가 집집마다 방어합니다. 1948년 11월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이승만 정권의 대학살입니다.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보도도 안 됐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공포와 불안과 이 생명을 뺏긴다는 학살당한다는 위험에 산으로 들어가고 굴 속에 숨고 도망다녔습니다. 포고문이 발표됐습니다. 해안선 5km 이외 지점에서는 통행금지다. 이를 어길 경우 이유 불만하고 총살하라. 무조건 학살하라는 포고문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북 청년단들이 아주 활약하는데 빨갱이들은 모두 씨를 말려야 한다. 승진시켜주겠다. 여자, 어린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1600여 명이 총살되고 형무소로 갔습니다. 제주 언론사 편집국장, 언론인들도 총살했습니다. 거기 검찰도 총살시켰습니다. 3만에서 4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러는데요. 4.3 사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가 14,028명, 행불자가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여자 10세 이하 어린이 젖먹이까지 20세, 50세, 60세 이상 모두가 학살당했다. 닥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승만 정권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승만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살리려고 한 대학살극은 아니었을까요? 50년 동안 쉬시됐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그것이 이 학살 사건의 진상이 폭로되고 아직도 지금 진상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에서 내려오신 저는 환영합니다. 태영 의원 내려와서 김일성이 지시했다고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그럼 거기서 배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영 의원 바로 사과하십시오. 자 우리 김병상 기자의 뉴스 맛점 볼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